페이지 보시면 매매 의의가 나오죠. 563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렇게 나와있죠. 자, 매매 객체는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지만 지상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 채권을 거래하는 것도 뭐죠? 매매다.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재산권이다. 주의하셔야 되고 상대방이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죠.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뭐만 하면요?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상대방이 그 대금을 반드시 재산권의 대가로 또 다른 금전을 주기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했다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뭐죠? 교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환과의 차이점 결국은 재산권의 대가가 또 다른 재산권이면 뭐가 돼요? 교환이고 금전이 되면 뭐가 되죠? 매매가 되니까 요 매매 대금이어야 된다 이거죠. 매매 성질에서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낙성계약이고 분류식계약이다. 그 다음에 나번 매매 기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죠? 재산권이다. 나오시게 보시면 답은 매매는 재산권 대가라서 반드시 무엇을 주기로 해야 됩니까? 금전을 주기로 해야 된다. 매매 성립해가지고 1번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겠죠. 따라서 왜요?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죠? 낙성 계약이니까요. 이건 계약 총칙에서 한 거고 매매에서 따로 공부할 것은 2번 매매 성립에 있어 특징해가지고 매매 예약이 나와요. 일단 예약이라는 것은 미리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예약이라고 하는데 성질 예약도 별개의 뭐죠? 계약이다. 이 예약이 계약이라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B번에서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고 분류식 계약이다. 특별한 건 없죠? 종류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약을 하게 되면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양쪽 당사자에게 있으면 이거 우리가 쌍무예약이라고 하고요. 승낙해줘야 될 의무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편무예약이라고 해요. 그 다음 예약을 하면서 예약 완결권이라는 권리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요 예약 완결권은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에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일방예약,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면 뭐가 되냐 하면 쌍방예약이 되거든요. 근데 예약의 종류에도 총 네 가지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살면서 예약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식당 가면서도 예약할 수도 있고요. 극장에도 예약할 수도 있고 기차표도 예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약은 많이 하지만 예약을 하면서 어느 종류의 예약인지는 뭐 하잖아요? 정하진 않죠. 그냥 저희 식구 5명 갈 건데 식당 예약되나요? 예, 예약됩니다. 그 정도지. 이것이 일방 예약인지 쌍방 예약인지 쌍무 예약인지를 뭐 하잖아요? 정하질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요 네 가지 중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약을 하지만 예약의 종류는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 가지 중에 뭐가 필요해요? 원칙이 필요한데 넘겨보시면 536페이지에 4번에 가지고 매매의 일방 예약에서 이렇게 됐죠.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됨이 원칙이다. 564조 1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별말 없이 예약을 하면 뭐가 원칙인 거죠? 일방 예약이 원칙인 거예요. 다 한 겁니다.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 행사하는 예약 완결권은 누구한테만요? 한쪽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식구 5명 갈 건데 예약합시다 라고 해서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가면은 그쪽에서 저희 왔습니다 라고 음식 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뭐가 성립되는 거죠?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요. 자리가 없다는 둥
음식이 떨어졌다는 등 상대방이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커버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뭐가 있는 거니까요? 예약 완결권이 있는 거니까요. 자, 우리에게 가면 있는 거, 식당 아줌마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안 가면 그만인 것이지. 그쪽에서 아, 약속 시간 됐으니까 빨리 와서 밥 드세요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약 완결권은 한쪽 편에만 있는 뭐가 원칙입니까? 일방 예약이 원칙인 거예요. 그럼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성질 A, 이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형성권이다. 그래서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양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옆집 개똥이 엄마 우리 나 예약했는데 대신 갈래?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약 완결권도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이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등기할 수 있는데 무슨 기를 할 수 있냐면 가등기라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우측에 보시면 존속 기간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존속하게 된다.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린다. 그죠? 근데 나머지 내용은 뭐겠어요? 적을 필요도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저희가 예약을 했거든요. 안 오면 식당 아줌마가 전화하겠죠. 아니 예약하시고 왜 안 오세요? 오늘 밤 10시까지는 오셔야 돼요.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최고한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오늘 밤 10시에 가지 않는다면 예약의 효과는 뭐가 돼요? 없어지겠죠. 따라서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최고할 수가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의 효과는 뭐가 되겠죠? 소멸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까지?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죠? 대표예제가 나와요. 풀어보죠. 매매 일방 예약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매 일방 예약은 물권 계약이다. X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약을 한다 그래서 물권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생길 뿐이니까 뭐죠? 채권 계약이고요. 2번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맞죠? 왜요?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이기 때문에 형성권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 예약 완결권을 행사 기간 내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던 법원의 이를 고려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고려할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고려할 수 있겠죠. 4번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이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 있다. X겠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제척 기간인데 10년인데 5번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를 행사해야 한다. X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리죠. 그 다음 2번 계약금이에요. 아까 질문하셨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약정 해제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했으면 해제할 수 있는 게 뭐죠? 약정 해제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정을 했다면 뭐가 생긴 거죠? 약정 해제 사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건 별도 특약을 하는 경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계약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약금은 뭐예요? 계약이죠. 약정이죠. 그죠?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대표적인 뭐인 거죠? 약정 해제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뭐 했습니까? 약정을 함으로써 계약금을 주게 되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게 되니까 이 계약금 계약은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약정 해제 사유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안 했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위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아무튼 의와 성질이 나오는데 의는 보시기 바라고 계약금의 효력이 나오는데 일단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되는 뭐죠? 유물 계약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유물 계약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계약이 뭐예요? 별개의 계약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기서 우리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매매 계약서 쓸 때 그 매매 계약서 안에 계약금 조항을 집어넣기 때문에 자꾸 이 계약금을 매매 계약의 뭐로 이해해요? 일부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계약금 계약과 매매 계약은 뭐죠? 별개의 계약이에요. 물론 매매 계약이 무슨 계약이에요?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었습니까? 종된 계약이긴 하지만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뭐임을요? 별개의 계약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정리하고 좀 교재를 볼 건데요. 자, 뭘 정리할 거냐면 계약금의 성질, 계약금의 역할을 정리할 겁니다.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는 것은 계약금의 뭐가 아니냐면 종류가 아니에요. 계약금이 뭐죠? 성질. 다른 말로 하면 계약금이 수행하는 뭐죠? 역할을 설명드린 겁니다. 첫째, 계약금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증약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증거금이라는 얘기인데 이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반드시 그 계약금은 무슨 성질을 갖는 거예요? 증약금적 성질은 반드시 갖는 거예요. 두 번째,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계약을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은 계약금이 계약을 뭐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해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뭐죠? 해약금적 성질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준 사람은 일반적으로 누구였어요? 매수인이겠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매도인이겠죠? 배액 두 배를 상환함으로써 해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는 점은 일반적 해제와 같아요. 다만 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고요.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로 이해하냐면 중도금 지급시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해약금을 유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자, 해제하게 되면 이행 착수 전, 이행하기 전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까? 원상 회복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뭐가 아닙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추가적으로 별도로 무엇도 청구할 수 없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끝이 얘기 전부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우리 민법은 해약금적 기능은 원칙적 성질 역할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그 계약금은 해약금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약금이 또 무슨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냐면 위약금적 기능, 위약금적 성질을 띨 수가 있는데 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이라는 얘기고요. 위약금적 성질은 위약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손해, 배상의
예정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라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깁니다. 손해배상으로서. 따라서 계약금을 뺏김으로써 손해배상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다시 뭐 할 필요는 없냐면 손해배상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위약금이 위약 벌인 경우가 있는데 위약 벌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긴 것은 벌로서 뺏긴 것이에요. 계약금을 뺏겼다 하더라도 아직 손해배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을 뺏기고 추가적으로 무엇도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위약벌이고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위약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특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은 했지만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이 뭐냐면 손해배상 예정이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되 추가로 별도로 손해배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왔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뭘 설명드리냐면 계약금의 종류를 설명드리는 건 아니에요. 계약금은 계약금만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약금의 성질, 계약금이 수행하는 역할을 설명드린 거예요. 따라서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적 성질, 해약금적 성질은 원칙적 성질, 위약금으로 성질을 띠려면 뭐가 필요해요? 특약이 필요하다는 말은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됐다면 그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위약금을 한다라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계약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증약금이니 위약금이니 해약금이니 이거를 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종류를 이해하게 되면 시험 문제 풀 때 반드시 뭐에 빠집니까? 함정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는 종류가 아니라 계약금이 수행하는 뭐인 거예요?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문제 이렇게 나왔죠. 자, 만약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해약할 수가 없다, 해제할 수 없다라고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무슨 성질만 쓰는 거죠? 증약금적 성질만 갖는 계약금인 거죠. 왜요? 원칙이 해약금이라는 말은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해약금적 성질을 갖는다는 말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해약금적 성질은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증약금적 성질의 계약금이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계약금의 종류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계약금의 뭐죠? 성질, 계약금이 수행하는 무엇을요? 역할을 공부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없어요. 교재는 주로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요 해약금적 성질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예를 좀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다고요? 아주 상식적이지 않아요. 자,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예를 들어서 3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요. 보통 1할 주죠. 그래서 3천만 원의 계약금을 줬어요. 3천만 원의 계약금을 주면서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뭘 했냐면 특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이 됐는데 을이 갑자기 뭘 깨달았냐면 이 아파트를 잘못 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갑한테 전화해가지고 계약금 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혼자서 어떻게 해요? 아이씨 계약금 날렸네. 지 혼자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계약금은 날렸다라고 지 혼자만 생각을 하면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지급을 안 하면 갑한테 어떤 내용이 오게 되냐면 요 계약금 3천만 원을 내가 가져간다는 몰취한다는 내용 증명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약금을 한다는 뭘 했어요? 특약을 했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계약을 뭐 한 거죠?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을 갑이 뭐 할 수 있어요? 뺏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서 엽기적인 것은 뭐냐면 그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중도금을 달라고 청구를 하면 을은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없냐면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갑이 이 3천만 원을 가져간 것은 위약금으로 성질이 작용이 된 것이지 3천만 원을 뺏어갔다 그래서 계약이 뭐 된 건 아니에요? 해제된 것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지금 갑이 을로부터 받은 3천만 원을 받아간 것은 왜 받아간 거라고요?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어간 것이지 갑이 계약금을 뺏어갔다 그래서 계약이 뭐 된 건 아니에요? 해제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계속해서 뭐죠?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중도금을 달라고 청구하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해요. 또 하나 이때 을이 부랴부랴 나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뭐예요?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포기할 계약금이 없는 상태이므로 을은 이제야 비로소 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을은 뭘 해야 돼요? 중도금을 줘야 돼요. 중도금을 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을 줬어요. 그래도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줍니다. 자, 왜 안 해줄 이유가 있어요? 자, 교재를 보시면은 몇 페이지 있냐면 넘기지 마시고 5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5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계약의 이행과 뭐가 나옵니까? 계약금의 반환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계약금은 일종의 보증금적 성질도 있기 때문에 요 매매계약 완전히 완수가 되면 끝나면 더 이상 계약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계약금을 반환해 줘야 돼요. 자, 실무적으로 계약금을 반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반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환하고 있냐면 교재 나와 있지만 마지막에 잔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을 뭐하고 있는 거냐면 반환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추가적으로 3천만 원을 더 지급을 해야 비로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을은 갑에게 3천만 원을 모아한 상태예요?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잔금에 충당할 뭐가 없는 거예요? 계약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잔금까지 지급했더라도 아직 매매대금 얼마를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추가로 3천만 원을 지급해야지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약금 특약은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누구는 하시면 안 되냐면 매수인은 절대로 위약금 특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위약금 특약을 하게 되면 아주 큰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례들이 나와요. 첫 번째 판례 위약금으로서의 특약을 하게 되면 원칙이 뭐죠? 손해배상 예정이다. 따라서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면 추가적으로 별도로 또다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손해배상하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띠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특약이 필요하다는 말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행 착수 전까지 가능한데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다. 따라서 중도금이 일부든 전부든 지급됐다면 더 이상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 판례는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을이갑에게요 3천만 원을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얼마만 줬냐면 2천만 원만 지급했어요. 얼마만요? 2천만 원만. 이랬을 때 갑이 을에게 얼마를 돌려줘야 계약금을 위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은 계약금을 3천만 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갑이든 을이든 3천만 원만큼 손해를 봐야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준 사람은 포기하고 얼마 손해 봐야 돼요? 3천만 원. 받은 사람은 100을 상환하고 얼마 손해 봐야 돼요? 3천만 원. 다시 말하면 3천만 원을 손해 봐야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갑에게 돌려줘야 될 때는 2천만 원에 100, 4천만 원일까요? 5천만 원일까요? 5천만 원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얼마밖에 안 받았어요? 2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갑이 손해봐야 될 돈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니까 얼마요? 5천만 원을 줘야 된다. 따라서 받은 돈에 100만을 주고서는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만약에 을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만 지급된 상태라면 2천만 원만 주고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얼마를 주고요? 1천만 원을 더 지급해야지만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판례는 결국은 뭐냐면 약정한 계약 금액만큼 손해를 봐야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거다. 그게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100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풀어볼게요. 1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자, 준 사람은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면 이행하기 전이니까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계약금은 계약이 부서에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먼저 종된 계약이죠. 3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다시 말하면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한다는 뭐가 필요하죠? 특약이 필요하다. 4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지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왜요?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은 뭐죠? 원칙이잖아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해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계약금은 무슨 기능만요? 증약금적 성질만 갖는 거니까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자 이거잖아요. 3천만 원을 주고 주기로 했는데 2천만 원을 줬어요. 이때는 100인 4천만 원을 주고는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100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좌측에 하단에 판례가 있는 거죠. 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이라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이 계약금 후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이니까요. 2번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했더라도 당연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할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 계약을 했더라도 매매대금 안 주면 손해배상을 별도로 뭐할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3번. 갑과 을사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X입니다. 왜요? 매매계약이 무슨 계약이요?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요? 종된 계약이니까요. 답은 뭐죠? 4번. 3번이죠. 4번.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은 증약금으로 성질한다. 왜요?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뭐죠? 공통된 성질이니까. 5번.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왜요? 이행착수 전 중도금이 지급된 후에는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할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매매 계약의 비용. 반씩 부담한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등기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매수인이 부담하지, 그죠? 다시 말하면, 계약비용은 반씩 부담하지만, 이전 등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 정도고. 넘겨보시면, 매매 효력해가지고, 매도인의 의무. 1. 재산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가, 권리를 이전해줘야 되고요. 납은 목적물을 임도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재. 시험에 참잘 나오는데. 자, 요 시점에서 매매 계약을 했고요. 요 시점에서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겠죠. 인도 후에는 누가 점유하고 있냐면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매수인이 뭘 수취하는 거죠? 과실을 수취하는 거죠.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해요.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면 돼요.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매수인이 뭘 가질 수 있습니까? 과실을 가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를 한 마리 사려고 해요. 근데 개를 샀는데 알아보니까 요 개가 새끼를 뱄대요. 그래서 저는 그 개의 새끼 강아지를 굉장히 갖고 싶어요. 근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인도 받기 전에 새끼를 낳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실, 강아지는 누구 겁니까? 매도인 건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강아지를 꼭 가지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인도 받기 전이라도 대금 지급을 뭐예요? 완납을 하면 그때부터 누구 거가 됩니까? 내 거가 되니까 그때 후에 난 강아지는 누구 거가 되는 거죠? 내 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산 개의 강아지를 수취하고 싶으면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하게 되면 뭐예요?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추가할 것은 뭐냐면, 인도 받기 전에 매도인은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대금의 이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므로 매수인은 대금에 대해서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인도하기 전이면 매도인이 뭐죠? 과실을 수취하므로 대금의 이자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므로 대금의 이자를 매수인이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된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그 다음 우측의 답은 매매계약은 물론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관계고요. 그 다음에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담보책임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담보책임을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